제가 난생 처음에 이렇게 강주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이 나이 동안에 이 강주에 저희 그 사이도 저는 강주에 두 사람 다 사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주는 정말 멀리서나마 제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보통 바라보는 것은 어렵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바람이 이 관심이 집중이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이 교회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야 저 강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국의 교회가 사실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는 교회 또 주사파 정부가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참 엄청난 집회를 많이 한다는 거 뭐 매달마다 집회를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또 이 사정 설교를 목사님 설교와 오는 분들 어떻게 설교하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엄청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이야 그 교인들은 훈련이 얼마나 되었으면은 또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난 이 부흥을 이루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또 싸움을 잘하는 교회로 아주 싸움닭으로 막 그냥 덤볐다 그러면은 뭐 물고 놓지 않는 이 놀라운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주시하고 정말 이 남쪽에 저 한 곳에 이런 교회가 저는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알았어도 강주 안디옥 교회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정말 목사님을 알고부터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마다 보다시피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자주 오본 교회처럼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안지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는 것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강훈 그 목사님 애국운동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나서 너무 애달픈 이런 가슴을 가지고 서울 역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렸더니 거기에 그 뭐 어떤 이제 공화당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애국심이 생기나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당원 원서를 냈습니다. 내고 또 뭐 다음 날 또 갔더니 또 자주 강원에서 거기 조금 한 이제 500m 1km 가면은 또 광화문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갔더니 정강훈 목사라는 분이 막 외치는데 말이죠. 이야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말이죠. 제가 그때부터 아, 이 박근혜 이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공산주의 그 학생들 7만 명 그다음에 강우병 이거 보니까 이게 일렬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뭣도 모르고 목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그 뭐 최태민이 어쩌고 저쩌고 다 했던 거 그렇게 했던 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 회개를 하고 보니까 영의 눈이 떠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 그러면서 저 사람은 엘리야다. 뭐 이런 막 외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월 15일 이제 그 재작년이죠. 그러면서 3월 1일부터 나가고 계속 나와서 제 같은 사람이 애국하는 게 무엇일까? 할 줄도 모르는 이 나이에 꼰대가 이렇게 유튜버로도 해가지고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비추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유튜브 유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애국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이제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유튜브 사이브 안에 이 박용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
저기에 베들레헴 저 끝머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쫙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은 이게 얼굴이 넓어서 그런지 오늘 오면서 키를 재보니까 제하고 키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키도 자그마하게 보여. 그런데 짱돌을 들고 이 물맷돌을 들고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저런 곳에 도대체가 저분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뒤져보는 보기 시작했죠. 보기 시작한데 파워 파니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삼관왕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거 뭐 주사파 가지고만 싸웠는데 이분은 또 보니까 막 세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광주에서 저 적진에서 세상에 어떻게 주사파 모아놓고 금식기도 했다고 그래요. 수천 명 모아놓고 막 금식기도도 몇 번 하고 세 번이나 막 했다고. 와, 거기다가 그냥 또 그 주사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도대체가 주자만 꺼집어내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 비대면 가지고 또 싸워 그래가지고 막 찍혀가지고 뭐 뉴스 엔조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고발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온갖 것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WCC를 또 싸워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WCC 뭐 부산 백석고까지 이제 쭉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여기 1년 동안 정지 먹고 통합책이 또 어떤 교단 아닙니까? 거기서 1년 정지 먹고 온갖 그냥 또 핍박을 받고 야, 저 일을 어떻게 견딜까?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저분은 짱돌 세 개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무섭게 들려드리는 분이구나. 삼관왕이다. 왕관 세 개가 이제 머리 쓴 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처음 그렇게 삼관왕이다 하고 올린 것이 어디 목사님 귀에 들어갔던가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올린 것이 목사님께 아마 저는 뭐 목사님께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강주 안디옥교회 너무너무 귀하다. 이 시대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정말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교회. 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야. 뭐 어디서 강주서 누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딱 복지부동 엎드려가지고 목사가 말을 안 합니다. 환장을 하는 거지. 어느 누가 외치지도 않아요. 아무리 대교회가 나오라 다섯 개만 나오면 되겠는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예? 다윗같이 골리앗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도 너무도 저는 이 목사님이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릎을 치면서 삼관왕이 제가 유튜브를 한 대략 제가 헤아려 보니까 15분 이상을 제가 올렸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을 뭐 잘 아는 것 그 뒤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책도 보내주시고 책을 또 몇 번이나 제가 읽었어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책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이야 책을 읽어보니까 또 감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이 저는 아주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데 이런 은사 이런 걸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항상 인정을 하고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님은 말씀 뭐 그냥 그 강나로 신학교 그 말씀의 그 바탕도 굉장히 말씀적이면서 또 저 구름 위에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그런 그 은사 그런 놀라운 어떤 그 꿈 비전 이상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제가 배울 것이 많구나.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보는 거죠. 저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설교했을까? 저 어떻게 되어질까? 제가 오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다음 주부터 방역 우리가 4단계를 올려서 이제 대처를 해나간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저희가 이 오랫동안 들은 분만이 제 말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방역을 하는 것이 이 민노총 그 사람들 8천명 만명을 그렇게 하도록 막는 시웅을 하면서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차벽을 그렇게 하고 지난 8월 10일 그렇게 놔놓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10월 11월 3일날 대거로 또 모인대요. 그렇게 해서 이 정권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막 바꾸어서 이제 결국은 이 앞으로 연방제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목적대로 가겠다. 거기서 유명한 그 지도자가 한 사람 돌아서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대면 이 4단계를 가지고 한국교회 8월 15일 날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이런 것, 그리고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이 체제를 한 번 더 바꿔보겠다는 하는 것, 이런 깊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괜히 벌렁벌렁 하면서요, 제가 오면서 이제 한 2시간 걸리니까 쭉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야, 목사님이 그때 옛날에 8년 전에 백석고 부산에서 그 외쳤던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해본 게 아니구나.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또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삼권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야, 다니엘과 같이 극장로님이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의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그 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목사님이 다니엘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와야 된다고 외치면서 다음 지방에다가 또 이제 이 4단계에 또 적용을 해서 비대면 문을 다 걸어 잠그라, 예배드리지 말려면 우리 다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들으실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200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명만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많았습니까? 옥중에서 나온 옥중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을, 지금 기독교의 모든 정신을 그분들이 지금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은 다 그분들의 옥중 성도들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영혼과 정신과 신앙이 우리의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희 고향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은 소록도에, 또 순창에 여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소록도에 사시지 않습니까? 고향은 집은 우리 그 주례라고 하는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창원 진해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제가 딱 가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95% 전부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공산주의 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나무가 풀을 때 찍혀야 그 소나무가 그 풀을 때 찍혀야 그때 그 소나무가 향기가 난다고 이러면서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마지막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고 한 번 더 제2의 건국, 또 제2의 선진국, 제2의 선교 주자국, 제2의 통일의 한국의 이 놀라운 나라가 한 번 더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런 강주 안디옥교회 같은 이런 교회, 옥중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런 불태진의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 200명만 감옥 갈 요랑하면 반드시 이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도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미 마지막 아무리 자기들이 뭘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쏙을 만큼 쏘갔고 이제는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때 소리를 질렀던 사람,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저 다니엘과 같이 브레멘 들어가겠다,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이런 각오를 가졌던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 제 같은 사람이 목사님 친구로 삼자 그러고 끌어안아주고 참 목사님 포용력 있고 그렇게 좋으신 목사님인데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도 없고 제가 이런 큰 교회 서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꾸 제가 거절을 했다가 한 달 되어서 또 왔는데요. 자꾸 제 마음속에 야, 이 안디옥 교회 가보고 싶고 예, 그 뭐 저희 동료 또 유튜브 하는 분들 뭐 이런 더 안희안 목사 뭐 고봉찬 목사님이 다 왔죠. 또 우리 오지성 목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서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또 흔들릴까, 얼마나 이 목사님 또 따라하기가 힘들까, 이 강주에서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제가 위로 자꾸 이렇게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용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줍니다. 가야지. 이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렇게. 예. 그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 지역은 다음 주일부터 교회 폐쇄하고 문 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서류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고 눌려있고 상처받고 힘들까, 이렇게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니까 제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더라, 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 제목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읽은 말씀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3장 1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5장 이게 읽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을 자기를 세우사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지금 왕으로 세우셨는지, 나 같은 저 쫄장부 저 목동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윗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은 점점 강하여 기져가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이 왔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소문을 제가 먼저 알고 목사님은 창피하다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기 싫대요. 목사님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 비대면 예배와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한 대여섯 교회 이름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어떻게 싸워가지고 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더 불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이 주사파 문정권과 싸우고 비대면과 싸우고 WCC와 싸우고 오는 가운데 대교회로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진 교회는 유일하게 한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마만큼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줄어졌어요. 많이 다른 교회는요 한 달에 100명씩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잘한다고. 그런데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저변에 많이 있습니다. 발표하십시오. 그래도 당당하게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정성 점점 강성하여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 왕은 집안은 왜 왕관이 떨어지고 왜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까?
이 약하여져 갔다 하는 말은 이 강하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 날로 뻗어져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일대 왕으로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무술도 좋고 또 이 군사들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의 비석 세우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아주 원하고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물려주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모양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3천명 군사 헤아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저놈을 잡아 죽이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이름 비석을 내자. 이 사무엘상 15장 이런 데 보면은 비석 세우는 거, 재산 모으는 거, 양 같은 거 가져가고 좋은 거 다 그냥 꼬불쳐 넣는 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 영성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심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지만은 참 저 시골떡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나중에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15년 동안 한 15살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때를 눕히고 그 다음부터 고난의 시간이 세 번이나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창을 집어던져 피해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또 침대를 팍 싸가지고 들고 가서 죽이버리려고 창을 팍 꽂았는데 또 굴에 들어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피난을 다니면서 아둘람 부리며 뭐 여러 굴 속에 사막 속으로 또 딴 나라로 망명 다니면서 이런 고생을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목동에서 하나님이 남쪽 왕을 세우고 기름 부고 세우고 저 헤브론에서 세우고 나중에는 북쪽에 모든 위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모해가지고 다 내려와서 그 아브넬이며 장군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왕 좀 되어주십시오.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점점 사울왕에 있는 아들도 다윗이 대편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딸도 미갈이라는 큰 딸도 아 나는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딸도 미갈은 딸도 자기 이 다윗의 집으로 자기는 아버지는 미워하는데, 예?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온 세계로 왕이 되고 나서 전국 통일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온 세계로 이 명성이 뻗쳐 지나고 동서남북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가 자기 일생 죽을 때까지. 아들까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면서 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부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자손들이 왕이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무너진 이 장막을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이어오는 역사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강성하여지고 나서 이 다윗이 한 일은 자기가 그동안에 싸웠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후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나의 그 정적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아들들, 그 손자들, 그 북쪽의 그 고향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나라 만들고 그랬지만은 끌어안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목사님이 친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다 친구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주시고, 목사님 누구누구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모님 마음이 맨날 그냥 콩알만.
그래도 끌어안으려고, 무조건 더 끌어안으려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았으니까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내가 망명 다닐 때 그 나라들 전부 다 그 손자들 아들들, 예? 그렇게 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래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러 가는데, 오, 이 사람 첩자 보낸 거 아니야. 하여간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자들이라, 기도원의 군대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 8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야 두려워 떠는 자들 다가가, 군사들 모집해놨는데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오, 나라를 애국하는 군사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 모이지 않았어요? 3만 2천 명.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아 너무 많다,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전쟁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돌려보내,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물가로 데려가라. 지금부터 군대 오가지고 마음에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지, 그리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막 떨리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아, 이런 게 빨리 가버려야 돼. 자식 생각도 하고 아내 생각나고 다 가버렸어요. 만 명이 남았다, 그것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빨리 한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사막을 갔다가 물에 딱 들어가서 잘 봐라, 저 미디안의 적군들이 저쪽에 있는데 그 앞에서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이는데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쭉쭉쭉 빨아먹는 놈들은 엉덩이 탁탁 다 차버려. 가, 가.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적진을 보면서 핫아먹는, 개처럼 핫아먹는 사람만 헤아리라.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몇 명? 몇 명? 몇 명이죠? 300명. 기도원 군사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향하여 뭐 들고 가서 싸웠습니까?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들고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 불 쏘시개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들고, 아니 무슨 놈의 전쟁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가가지고 그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 나눠가지고 가가지고 애호 싸서 거기다가 갑자기 밤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그 안에 불들은 항아리를 그냥 깨트리면서 기도원의 칼이야 소리를 부르니 지르면서 그 나팔을 막 빵빵 또 불렀어요. 이게 세상에 웬 벼락이냐. 놀래 나자빠지가지고 혼비박산 돼가지고 그날 밤에 그렇게 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문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게,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무슨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전쟁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8장 4절에 보면 이제 강을 건너서 그 왕 두리를 잡으러 가는데 이 장군 두리는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저 잡아라 하고 미대한 왕 둘 잡으러 가는데 8장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3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300명 군사. 비록 피곤하고 이제 전쟁 다 했는데 집에 돌려보내, 그래도 강을 건너서 또다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그 미디안 군사들 그 다 이제 승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차를 첩자가 이 기도원이 그날 밤에 시차를 갔습니다. 조용조용히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이 적군들이 쫙 모여갖고 잠을 자다가 야야 야 임마 너, 어이 김병장, 내가 어디 굽을 꼬서 오늘 밤에 어딘가 보리떡이 하나가 말이야 막 굴러오더니 어마어마한 큰 돌이 되더니 큰 집채만 바위가 되더니 그냥 굴러가지고 이 보리떡이 바위가 돼갖고 다 우리를 죽였어. 이야 이거는 기도원 내 칼이야, 기도원 이거 소문난 기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벌벌벌벌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원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를 딱 듣고 하나님이 붙였구나. 그렇게 해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부르고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이 누굽니까? 보리떡이 바로 이 기도원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이 박용호 목사님이 보리떡 같지만은 놀라울게 언젠가는 이 바위가 되고 큰 돌이 굴러서 앞으로 이 13만 명 되는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느 날인가 올 거다.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기도원의 300명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남은 자들 거루터기, 거룩한 씨들이다. 씨는요,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다 모든 거 다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남는 거잖아요. 그 씨 안에 배젓이라는 게 또 DNA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다 쪼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져도 그 안에 생명력이 놀라울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는 말씀을 렘넨트 사상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걸 또 거루터기다 다 베어버리고 나머지 남았지만은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거는 거루터기요 하나님의 거루한 씨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감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가 굉장히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멸망할 때 그 안에 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종류대로 다 싹 종류대로 암수 종류대로 넣고 그 다음에 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씨를 보존해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네 몸에서 날 자가 큰 복을 받을 것인데 내 씨로 크게 번성하고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네가 큰 복을 받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 이게 더 게이트 에니미, 대적의 문을 얻는다 하는 것은 성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어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언약 계약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천국 문이 되시고 복의 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특별한 열쇠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씨로,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씨를 하나님께 다 마지막 씨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자식의 진짜 씨잖아요. 하갈에서 난 씨는 이 진짜 씨가 아니고 이스마일은 이 이삭의 씨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생명보다 귀한 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마지막까지 내 생명 씨앗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문이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을 여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다 베어버리고 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밤나무를 하나님이 베어버리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상수리나무도 베어버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릴지라도 마지막 남은 씨가 있으니 거룩한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거루터기를 조금, 이거 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조금 남겨놓은 씨가 있다는, 거루한 씨가 있다는, 거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덩치도 다 나라도 다 망해버렸어요. 이 거룩한 씨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를 지키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바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 시대에 여러분 바알이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은 자들 7천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합이 어떤 사람?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700주전 772년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이 혼합주의 이시벨 같은 여자 이 종교 바알 종교를 가지고 가지고 전체 퍼뜨려 가지고 북쪽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을 자기 또 며느리까지 남쪽에 시집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혼합주의자가 돼 갖고 이시벨을 데리고 와서 이 혼합주의 물질 이 아합이 섬겼고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 신앙은 농신 신앙인데 돌신과 나무신입니다. 거기서 음란 짓을 별의별 음란 짓을 다 해요. 푸른 나무 아래서 그리고 그 돌신 나무신을 섬기면서 생산을 물신입니다. 물질 달라고. 이게 여러분 혼합신이 돼갖고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음란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WCC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WCC를 부산 2013년 백석호에서부터 크게 외쳐서 제가 그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 대회교회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한 분만 딱 나타났대요. 큰 교회는. 그래 외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WCC는 바알 종교, 혼합 종교, 물질 종교, 음란 종교입니다. 이거 동성애 사랑하고 다 있어요. 공산주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아합 시대에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 아합 시대 같은 이런 지금 종교가 뭐냐 하면은 WCC와 공산주의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것 가지고 다 보고 계십니다. 동성연애 이 평등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거 이거 하고 동성연애 하는 거하고 공산주의하고 WCC 이거 종교혼합, 정치혼합 이런 이 세 가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시가 싸우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아니하고 7천명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에 예? 한 500만 명, 600만 명이 인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7천명 남았어요. 7천명 다 물들어버리고 다 이세벨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바알신에 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일어납니까? 아멘 외쳐도요 큰 교회는 딱 배를 딱 붙이고 안 일어납니다. 큰 교회 다섯 교회만 일어나면은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세무사찰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북한에 갔다 오고 어쩌고 했던 거 다 이거 또 교회의 비리를 캐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정부의 사람들이 주사파 사람들이 운동권자들이 한국교회 10교회만 불을 질러버리면 자기 그 정권 차지할 수 있고 한국교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인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인권 무노동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재편하겠다 지금 재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교회로서는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참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앉아있으니 감동이 와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할 때 그때도 포로에 다 잡혀가고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하나 남지 않아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포로 후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도 그래도 이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했던 예?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이스라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환난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17절에 보니까요 그때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자가 분노를 해서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분노해서 교회를 마지막 잡아 죽이고 짓밟고 육육뼈 주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팔고 언젠가는 환란의 때가 7년 환란이 뭐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세대주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은 자손이 곧 예? 남은 자손이 그 있어서 저 잡으려고 이 용이 거기에 바닷가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이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17절에 나오는데요, 13장에 가면은 짐승에게 갱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666표 때문에 다 짐승의 갱비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 명이 남은 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불유리 바다가 있는데 불이 있는 유리 바다, 붉게 생긴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강 건너편에 저 너머에 14만 4천 명 무리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런 교회에 특별히 환난을 통과할 줄 아는 이런 교회만이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도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구분합니다. 천국에 가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후손들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정말 오늘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그런 기도원의 300명 군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이 배임을 다 당하여도 거룩한 시들처럼 DNA가 남아있는 신앙의 정지를 지킨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앞 시대에 7천명 같은 그런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도 나머지 남았던 그 사람들 포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에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인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